청소년들과 성인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가다가 C5 형제와 지체들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노이태입니다. 한자로는 바랄 히자에 클태자, 그래서 바란 것만 엄청 많다. 그래서 이제 노이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치과의사가 되기를 소망한 적도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 내가 절대 할 수 없구나. 성적을 볼 때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꿈들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꿈은 축구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당시에 그냥 축구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때 유행하면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아직까지도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되고 싶어만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애부터 자기 꿈을 소개해보자. 맨 앞에 있는 애가 일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에디슨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놀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문과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과학자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남자친구들이 앉아있었던 줄인데요. 두 번째 아이가 일어나더니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랑 꿈이 똑같은 거예요. 놀랐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일어나더니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또 저 바로 앞에 있던 네 번째 친구가 이러더니 저도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뭔가 축구가 그 당시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일어나서 또 이야기하려고 딱 일어나서 저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야 지금부터는 새로운 꿈 얘기해. 새로운 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꿈이 없는 아이로 저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소원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아 보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치 중립적인 단어이지요. 어떤 소원인가에 따라서 그 소원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인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지 않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꿈을 좀 잃어가기도 하죠.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꿈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꿈은 그러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니? 라고 3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서 그들이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십시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에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권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울 만한 자리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갖고 제자를 시작했을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 듣자마자 아버지까지도 포기하고 같은 일꾼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셨고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좀 두렵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막 닮고 싶은 겁니다. 혹시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한용조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그 경외함을 느끼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풀타임 교육자가 되고 그 일본의 러브소나타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용조 목사님 처음 봤어요. 저는 인터뷰 없이 오늘의 교회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데 한용조 목사님 제가 처음 뵙고 한용조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머, 자네 이름은 뭔가? 저렇게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일주일 만에 또 만났어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면서 어휴, 자네 이름은 뭔가? 그래, 볼 때마다 자네 이름은 뭔가? 그래서 제 이름을 말했죠. 근데 제가 파티 때 저 한용조 목사님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용조 목사님 막 말 걸고 이렇게 막 닮고 싶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당회라는 거, 확대 당회라는 걸 하면 이렇게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전도사들도 있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같이 식사를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저는 저 맨 뒤에서 이렇게 국밥을 먹는데 한용조 목사님 저 맨 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국밥을 드시는 걸 보면서 아, 나도 한용조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용조 목사님을 닮을 수 있을까.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홀에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몇 명만 남았어요. 근데 한용조 목사님 너무 닮고 싶어가지고 제가 맨 뒤에 앉아있다가 다 나간 자리, 한용조 목사님 자리에 가서 한용조 목사님이 드시던 크리스탈 컵을 들어서 저 뒤에 가서 물을 이렇게 한용조 목사님 컵을 이렇게 너무 닮고 싶어가지고. 지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막 다가와서 어떻게 처음에 하기 어렵지만 그를 따라가면서 그를 닮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닮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삶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 예수님의 권세, 그 경외함을 닮아가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은 겸손의 마음. 첫 마음은 흉내도 내고 수 없다라는 그 아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두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얻을 거에 초점을 맞췄던 모습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얻을 거를 초점을 맞출 때에 단순히 그 사람의 신앙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미암아 그 공동체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 중에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1절입니다. 시작.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분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원하고 내가 뭔가 주목을 받기 원할 때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겸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도 깨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던 제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당시 문화를 보면 왕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도 섬기고 이제 왕이 되면 그 또한 신으로 섬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 뭐였냐면은 그 왕을 신으로 섬겼을 때에 자기한테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세상의 물질에 축복이 있을 거라는 헬라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 문화의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예수를 섬기면 예수님 왕이 되면 그를 신으로 섬기면 내가 그런 자리에 축복을 받겠구나. 물질주의, 세속주의,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경쟁주의. 사실은 이 세대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문화가 그 시대의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거랑 비슷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김수리 목사님 책상에 있는 칼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닮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물통에서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닮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처음엔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안에 그냥 휴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남들을 이기고 밟고 올라가기 원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마음 가운데에 부추기는 것들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5~6명 정도의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지금 재수하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은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거의 놓쳐보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외국어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아주 그것도 좋은 외국어, 세상에서 말할 때 좋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본인의 성적은 그게 낮은 게 아닌데 등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등수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늘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전교에서 뭐 9등급 중에 7등급을 맞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1학년 이때는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친구 딴 데 가도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예요. 근데 그 학교에 있으니까 7등급을 맞는 겁니다. 내신은.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근데 그 부모가 또 그 아이에게 왜 더 열심히 안 하냐고. 중학교 때 등수가 이랬는데 왜 고등학교 때 저 등수가 떨어지냐고.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가운데 좌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아이 가운데는 회복하기 힘든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는 교육자들을 만나고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아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좌절합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세상의 문화가 좌절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문화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자녀들이 예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 3명이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못했어요. 저는 공부는 학교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왜 한글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이 마음을 갖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됐는데 여름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 이렇게 3명을 이렇게 집에서 보는데 남자아이들 셋이 똑같이 내복을 입고 겨울에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내복을 입고 TV를 보는데 늘 TV를 볼 때 입을 벌리고 봐요. 늘 똑같이 입을 벌리고 봐요. 왜 입을 벌리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중간중간 TV를 보면서 이렇게 막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냥 웃겨서 막 웃음이 나요. 아내랑 뭘 사기 위해서 잠깐 슈퍼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TV를 보고 그 당시 이촌동 살았는데 그 노란색 버스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 학원차들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뭐라고 붙어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심화반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왜 초등학교 1학년이 심화반이라는 게 있을까? 왜 초등학교 1학년이 심화반이 있을까?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때까지는 어떤 생각도 없이 아이들이 예뻐 보이는데 어떤 애들은 심화반에 가는데 어떤 애 입을 벌리고 TV를 보고 있는데 한글을 못 댔어요. 심화반 입 벌리고 근데 갑자기 애가 멍청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애가 갑자기 멍청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기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잘못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까? 왜 건강하지 않은 소원을 이야기했습니까? 왜 공동체를 깨뜨리는 소원을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아이 키울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첫째 아이 키울 때 아내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많이 혼냈습니다. 왜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냐고. 왜 집중해서 풀지 않냐고. 어느 아내랑 둘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가는데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대요. 아내는. 그럼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성실하면 성실이 중요하대. 성실. 성실. 그게 왜 중요한데?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고 집중을 하고 열심히 풀어야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애가 어떻게 성적을 못 맞아? 어떻게 성적이 안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아이를 사랑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의 성실, 내 안의 욕구, 아이한테 바라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뭐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패턴은 이것을 맞추면 이걸 가고 이걸 맞추면 이걸 가고 이걸 맞추면 이걸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제시간에 맞춰서 가고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초점 맞춰진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값으로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우리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정답은 무엇이냐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몸까지도 희생하여서 목숨까지도 희생하여서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직까지 아이들이 뭐 완전히 청소년기 중학교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에 남편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애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아빠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빠구나 느낄 때쯤에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다시 아 이게 아빠가 아니었네 그러면서 또 두 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졌다. 저는 되게 좋은 아빠거든요. 실제로 좋은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만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아, 이제 좀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셋째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인지 학습이 조금 느립니다. 아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아파하는 겁니다. 첫째 때, 둘째 때 아이들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잘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한마디의 위로도 못해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함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고 완벽한 아빠도 없고 완벽한 엄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사도 없고 완벽한 학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세상의 문화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도 간증하셨던 것처럼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친구 중에 막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도 공부,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0명 100 애들 만나봐도요. 내가 공부 못해야지? 난 지금부터 결정했어.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만나서 한참 얘기해 보면요,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공부를 다 걱정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들을 걱정하고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는지 걱정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걱정을 해요. 근데 어떤 애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막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를 근데 잘하지 못할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안 생긴대요. 아, 그래?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꼭 하는 질문. 그럴 때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빠한테 어떤 말로 이렇게 좀, 아빠가 어떤 말에 좀 인정이, 인정받는다는 마음이 들고 싶어. 아빠한테 어떤 말로 좀 인정받고 싶어? 말하면 대부분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아이들의 100이면 100이 동일한 게 뭐냐면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말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말이 없고 그냥 부모가 미우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에너지가 있으면 지금 공부를 못하더라도 장차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다 계시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원도 두 군데 나왔고 나름대로 공부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일반계 고등학교 15등급 중에 제가 14등급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공부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아버지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되게 잘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공부 때문에 저를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혼내도 공부 안 할 거 아셨기 때문에 안 혼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3 때 하루는 어머니한테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엄마 제가 경영학과를 가볼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어느 경영학과를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아무리 봐도 갈 경영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엄마 제가 연극영화학과를 가볼까요? 어 그래 그럼 네가 좋은 선생님하고 학원 한번 알아봐라. 근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안 알아봐요. 그럼 알아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엄마 그럼 제가 성악을 한번 해볼까? 엄마 제가 성악을 해볼까요? 네가 한번 좋은 선생님 한번 알아봐라. 에너지가 없어 안 알아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어머님이 저한테 공부 때문에 혼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청년이 된 이후에 깨달았어요. 아 엄마가 제가 어머님과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머님이 저를 되게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죽도록 했어요. 아, 제가 공부를 죽도록 할 때 그 몸무게가 이렇게 빠졌는지 몰랐는데 도서관에서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거의 6개월 동안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 집에 안 가고 막 라면 먹고 김밥만 먹고 김밥만 먹고 집에 안 가고 그때 몸무게가 47kg였어요. 아마 좀 더 그때 아마 신체검사 받았으면 군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좀 군대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갔다 왔지만 근데 그렇게 집에 안 가고 공부를 하니까요 공부하다 막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해요. 공부하다가 나도 모르게 팍 기절. 어디서 깨요. 그럼 밖으로 막 기어나가요. 찬바람 쐬고 다시 들어와서 막 공부하고 또 기절하고 공부하고. 근데 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혼내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냐 어머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님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어머님이신 외할머니가 그 6.25 때문에 할아버지를 잃으시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얼마나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를 몸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되게 힘들게 했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지라도 아이들과 늘 대화를 나누고 아이를 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마흔 때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 전화해서 그때 제가 고3 때 성악한다고 할 때 연극영화과 간다고 할 때 또 경영학과 간다고 할 때 왜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저한테 그렇게 하면 네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냐고. 저희 어머님이 잊지 못할 명언을 이렇게 전화상으로 남기셨습니다. 끊어라. 얘기하자. 끊어라. 저희 어머님 성격이 깔끔한 분이에요. 깔끔해요. 끊어라. 끊어라. 제가 다시 궁금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어머님 딱 하신 말씀이 야 내가 하라고 한다고 네가 공부한다고 네 삶이 행복하겠냐?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살아야 행복한 거라고.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화상으로 어머님한테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한 20몇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실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를 바라보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아내가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아범이 이렇게 전화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유 그렇게 전화했더라. 근데 어머님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아범이 되게 감사했다고 얘기했다고
어머니께서 저희 아내한테 아유 그럼 어떻게 말하냐 그냥 솔직히 그때는 그냥 아무 대학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근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끝까지 저희 아버님이 한 6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여러 가지 회사에서 누명을 쓰셔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버님이 소천할 때까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막 너무 힘들어서 법정에 쫓아다니던 그런 일들을 전혀 몰랐어요. 아들이 의기소침할까봐 어머님이 한 번도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어머니께서 이제는 네가 알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섬기려 하는 자리는 내 욕구를 채우려고 그 사람한테 또 완벽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필요가 뭔지를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재고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 만나다 보면 자 기도했는데 막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성적을 안 올려줄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봐.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한테 십자가 지신 거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십자가 보혈 흘리신 거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제일 중요한 거를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자녀들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얻는다라고 먼 훗날 행복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행복하면, 오늘 즐거우면 어느 순간 그 행복과 즐거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셨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가장 종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파워예부 친구들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